2부 시작합니다. 자, 이곳에서도 사진을 한번 남겨볼까 해요. 자, 들어오자마자 이곳에는 근육맨이 있습니다. 보디빌더의 아버지를 말레이시아에서 The father of bodybuilding in Malaysia. 지존 동상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또 사진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강아지가 있는데? 그러지 마. 어, 남의 강아지네. 어, 그렇지. 아빠 봐. 아빠 보라고. 양손 그렇지. 자, 여기는 빙수 레알 맛집인 것 같습니다. 빙수 레알 맛집. 어, 사람들이 이런 빙수를 먹는데요. 미쳤구만. 빙수 레알 맛집. 야, 줄이. 야, 여기 뭐야? 야. 빙수 레알 맛집은요, 진짜 장난 없는 게 그 안에 줄이 끝이 없네요. 빙수 레알 맛집 그 안에 있지? 한 100m 더 줄이 있어. 자, 여기는 무슨 부처님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인형도 있고, 와, 와, 부처님들. 부처 머리들이 이렇게 있고요. 별의별 거 다 있는. 오케이. 자, 여긴 뭐 하나 보자. 여기는 뭐 그림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이야. 티셔츠. 야, 저 안에 무슨 레스토랑 같은 게 있는데 사람 꽉 찼어. 자, 여긴 또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동그란 거. 야, 말라카는 사람들 그냥 미쳤습니다. 진짜 많아요. 진짜 재미있는 동네는 확실한데. 어, 해나다. 안녕하세요, 라이 아빠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케이. 야, 수영하면 다 지워진대. 수영 못해 오늘. 알았지? 자, 오늘 이렇게 김나희의 그 해나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때요? 그림은 제가 올랐죠? 자, 아직까지 라이 아빠를 구독 안 하셨다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이 아빠. 겁이 없는 비둘기들. 잠깐 숙소에서 쉬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자, 지금 해가 어느 정도 졌기 때문에 날씨가 아까처럼 엄청나게 덥진 않아요. 그래서 요 근처에 멋있는 벽지 같은 거 있으면 또 사진 좀 찍어볼까 합니다. 그냥 이런 거 한 번씩 다 찍는 거지. 자, 사진 찍어. 옳지. 여기야, 여기. 여기서 내가 춤출 테니까 김나해. 여기서 내가 춤출 거야. 라이 아빠. 이 집이 트립어드바이저라고? 지금 저희는 말라카 길거리 한복판에서 사진 찍고 난리 브루스를 찍고 있는데요. 자, 그 앞에서 비키니 토핑스라는 트립어드바이저에서 별이 4.5개 되는 코코넛 스무디를 파는 가게를 발견을 했어요. 일단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뭐 제가 검색해서 온 데는 아니고요. 그냥 걷다 보니까 어, 저기 뭐지? 트립어드바이저 사인 있네 하고 들어가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Let's go. 요거 봤어요. 그냥 요거 보고 구글 검색을 했지. 근데 여기 아무튼 유명한 데래. 메뉴? This is the menu. 비키니 시그네처가 있는데 그냥 공장에서 만든 거고 이건 코코넛 아이스크림이래. 어떤 거 먹을래? 둘 다 먹고 싶. Is it possible to mix some together? No, sorry. You can only mix within the factory ice cream. 오케이. Okay, 안 된대. 섞는 거. So one bikini signature with the crushed nuts, peanuts, and one just a regular strawberry. The strawberry 맞지? And you guys have coconut shake, right? Yes. And coconut shake then. Okay, so one coconut shake. Yeah? Okay, thank you. 자,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이게 뭐야? 한국말 있네. 오영준 왔다가. 자, 이게 시그니처. 여기 대표하는 코코넛 아이스크림이고요.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공장에서 만드는 딸기 아이스크림. 이게 뭐야? 얘가 코코넛 쉐이크입니다. 이 코코넛.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리얼 코코넛. 내 건 맛있냐? 역시 짬뽕을 얹으니까 코코넛 쉐이크요. 코코넛 쉐이크는 그냥 우유네. 그냥 우유입니다. 그날 딸기 맛있냐?
맛이 있어 맛이 없어 그만 얘기해봐. 아빠 거기 코코넛 아이스 한번 먹어봐. 자 이거 한번 먹어 빨리. 공장 아이스크림 맛이야? 딸기도 맛있는데? 공장 아이스크림도 맛있는데? 꺼져! 왔으니까 흔적을 남기고 가야겠죠? 라이 아빠 라이 스토리. 이번 말레이시아 여행 중 코타키나발루를 제외한 오늘이 지금 가장 좀 여행을 좀 다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역시 저희는 관광지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지는 아직 힘들어. 오지는 못 다닙니다. 애랑 같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광지 위주로 다니는데요. 말라카는 정말 좋아요. 말라카 하면 또 이 유적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바로 대포입니다. 자 대포들 이렇게 있습니다. 대포들에서도 사진을 좀 찍어야겠죠? 뭔 포즈래? 뻥! 종이와 펜 앞에 펜처럼 열성으로 몰려 정점으로 뻥! Tighter than before, yeah I'm smiling 갈수록 커져가요 내 미소 And time, yeah it's slow but I'm grinding 시간은 diamond 24시간을 care like I'm mining Minding my bones like fortune 500 내가 택하지 않은 길도 나의 선택 배가 다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거 뭐야 이거 신세계 푸드 마미에서 대박 라면이 나왔네 대박 어? 이럴 때 갑자기 네가 가방에서 저걸 꺼내서 같이 할아버지랑 불어줘야 되는데 자 잠깐 더위를 식히려고 H&M에 들어왔습니다 H&M 뭐 특별히 구경할 건 없지만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러 왔어요. 얘네들 그냥 톰과 제리가 이번 컨셉인가 보네. 톰과 제리, 그지? 자, 여기는 남자 옷 코너인데요. 세일하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원래 지금 세일 기간 아니냐? 세상에, 이런 후드티는 원래 저기 5,000원이면 사는데 60년기 18,000원 말이 됩니까? 자, 출격 준비 중인 키티들. 라이 아빠. 안녕하세요, 라이 아빠입니다. 여기는 마미. 스토어고요. 여기서는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컵라면을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가 이곳에서 자신만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컵라면을 만드는 체험을 한다고 하네요. 함께 가볼까요? We'd like to try out to make the noodles. Draw the things on top. Okay, so how much will be? 15 ringgit. Mm-hmm. Chicken? Ah, well, I guess chicken. 자, 일단 우리는 치킨 누로 그리고 요거 하나를 택했어요. 자, 요거 하나에 15 ringgit, 4,500원이면 이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씩 해보는 거 나쁘지 않죠? 자, 나이 준비됐나요? 자,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됩니다. 색깔도 칠하고요. 뭐 아빠가 도와줄 거 있으면 아빠가 도와주고 한 거군요. 자, 이렇게 색칠한 거에 뭐 완전 낙서한 것도 있고요 잘 만든 것도 있습니다 색깔 예쁘게 한 것도 있고 완전히 그냥 정신이상자처럼 한 것도 있고요 이런 건 무슨 일본 어? 우리가 오니까 여기 완전 핫해졌어요 아까는 사람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이거 체험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오니까 그냥 꽉 찼네 다 만들었나요? 네! 다 만들었어요 라면 만들고 보여주세요 짜잔 갑시다 여기 있다 오케이 김나이의 라면을 줬습니다 짜잔 나의 라면이 이쪽으로 왔어요 돌리세요 우와 골르래 네 가지 골르래 수수 옥수수 corn the green onion
And some lettuce. Lettuce, okay. 완두콩 넣을 거야? 그린 빈? 당근은 아니야. 저거 당근 아니야. 매운 거잖아. 나의 라면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짜잔. 자, 오늘 이렇게 김나이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라면 만들기 체험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 말라카에 오시면 아이와 함께 이런 체험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름 의미도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요. 아이가 일단 너무 좋아해요. 이런 체험 너무 좋아요. 자. 아직까지 나이 아빠 구독 안 해주셨다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계속 여행 하자고요. You know, 향수를 뿌리지 차가운 내 코에 so stinky 다음 내게 Times Square I'm in so city 추상적인 촌뜨기 Neverland 그런 겨운 하나만을 뱉네 저기 보이는 딱딱한 빌딩과 사격이 used to be 머리 마음은 가짜 봄 같은 난데 일단 센 척이 쩔어 이거 city's life lane의 departure 진솔함은 일단 머리에서 비워 믿을 만한 것들은 cigarette and liquor 손에 든 휴대폰에 모하게 샤샤란 너둘이 웬만하면 잊어 I'm in a masquerade 머리부터 바이바이부터 머리까지 날 숨긴 이 밤이 오늘따라 비가 오네 아마추어같이 왜 그래, huh? 왜 그래, huh? Yeah, living the city life There's a lot of thoughts in my head, man There's a lot of thoughts in my head That's right But I don't give a fuck I'm a hustler 나이 아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집을 떠나면 성공할 거라 소리는 쳤지만 몇 년이 지나 지금 행복한 고민은 없지. 늘 쫓기듯 거친 이길 바닥에 벌어져 하루하루 치를 떨며 그 고비를 넘지.